의미는 정말 크게 없어요. 그냥 시각적인 거에서 보여지는 거에 중점을 많이 뒀었고, 굳이 하나하나 말해드리자면, 일단 이거 이 타투가 제가 두 번째로 했던 타투예요.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타투 중에서 제일 빡세요. 큰 거 하고 싶었어요. 큰 거 그냥 하나 딱 하고, 원래는 말 생각이었어요. 원래는 큰 거 하나 하고 말 생각이었는데, 또 이걸 하고 나니까 아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이거에 뭐가 어울릴까 이러면서 다 하나하나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. 죽어서도 보석 같은 그냥 해골입니다. 제가 유일하게 이제 인물이 들어간 게 있어요. 인물이 들어간 건 여기 커트 코베인을 새겼는데, 워낙에 좋아하기도 했고 유일하게 있는 인물 타투고, 아마 인물 타투는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. 이 타투 같은 경우는 슈퍼맨을 하고 싶었어요. 그냥 뭔가 추상적으로 아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슈퍼맨 이런 거 할까? 약간 좀 만화적인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할까 하다가 어? 그러면 슈퍼맨에 바스키아 얼굴을 넣어볼까? 해서 그냥 슈퍼맨에다가 바스키아 얼굴을 넣었어요. 별 의미는 없고, 처음에 무슨 색깔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컬러 잉크가 너무 많길래 다 쓰자 해서 컬러가 정말 많이 들어간 타투예요. 이게 유일하게 의미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. 아, 두 개가 있네요.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 당시에 조금 우울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다들 한 번씩 오는 그 약간 사춘기스러운 게 오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좀 느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해피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서, 이제 마지막으로 제 몸에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, 이것도 제가 쓴 건데요, 제가 좀 내일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오늘 좀 행복하게 살자, 어차피 뭐 티를 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한 투데이를 한 20개 정도 써가지고 골라가지고 했던 타투고요. 몸에는 제가 아직 많이 타투가 없는데, 제가 있는 타투는 일단 옆구리에 이런 타투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뭔지 몰라요. 이게 뭐 악마인지 뭐 전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뻐가지고. 제일 최근에 한 거는 여기 등에 있는, 저는 이런 요새 낙서 같은 타투에 좀 꽂혀가지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. 왜 말을 그렸어? 그러니까 너 이제 달려야지 이러더라고요. 아 오케이 하고, 이게 제일 최근에 한 타투고요.